안녕하세요, 윤트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정 계산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변하지 않는 규칙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다 기억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거부터 계산을 잠깐 해보면, 도에서 도는 완전 1도라고 부르고 둘 사이에는 같은 음이기 때문에 반음이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도에서 레까지의 거리인데요. 자, 도와 레는 장 2도라고 부르는데 반음이 두 개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냐, 나 자신으로부터 도달 지점까지 계산을 하시는 건데, 나는 빼는 거예요. 나의 다음 반음 하나, 도의 샵, 그 다음에 도달 지점까지 반음이 또 있기 때문에 총 반음이 두 개, 장 2도는 반음이 두 개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도에서 미예요. 도레미, 그래서 3도인데 장삼도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반음이 4개여야 합니다. 도, 도샵, 레, 레샵, 미. 그래서 도부터 하나, 둘, 셋, 넷, 반음 4개, 장삼도. 자, 이제 요거까지 해보면 도에서 파예요. 도레미파, 그래서 완전 4도라고 불려지는데 그 조건이 반음이 5개여야 한답니다. 자, 도에서 도샵, 레, 레샵, 미, 파. 그래서 도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완전 4도는 반음이 5개여야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요 8개를 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놨다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캡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전 음정은 1, 4, 5, 8이다, 장 음정은 2, 3, 6, 7이다, 이렇게 먼저 완벽하게 암기를 해는 거예요. 암기, 이거는 변하지 않는 규칙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음정에서 음이 올라가면 증음정, 또 올라가면 겹증음정이 되고요, 완전 음정에서 떨어지면 감음정, 또 한 번 떨어지면 겹감음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음정은 한음 올라가면 이제 반음이죠, 실제로는 증음, 네, 증음정이 되고 또 올라가면 겹증음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장음정에서 음을 떨어뜨리면 단음정, 또 떨어뜨리면 감음정, 그리고 겹감음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만날 수 없는 관계는 1, 4, 5, 8은 단이 될 수가 없어요. 단 1도, 단 4도, 단 5도, 단 8도는 불가합니다. 요렇게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음정을 잠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음인지는 이제 아셔야 돼요. 도에서 미죠.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도레미 있습니다. 도레미까지, 도부터 미까지의 거리는 1, 2, 3이니까 일단 이 녀석들의 관계는 3도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장삼도냐 단삼도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도에서 미까지의 거리는 반음이 4개 있죠. 반음, 도에서 도샵, 레, 레샵, 미.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장삼도가 되는 겁니다. 장삼도, 장삼도는 반음이 4개 있다, 이렇게 장삼도는 반음이 4개 있다, 이렇게 완벽하게 암기를 해주시는 거죠. 자, 그럼 옆에 있는 것들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 녀석인데요, 레미파예요. 레미파. 자, 레미파도 레, 미, 파. 1도, 2도, 3도. 이것도 3도네. 그럼 장삼도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반음의 개수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반음의 개수. 자, 레에서 레샵 하나, 그 다음 미, 그 다음에 미샵이 없고 파죠. 그러니까 총 반음의 개수가 레, 레샵, 미, 파. 그래서 하나, 둘, 셋. 아까 얘는 반음이 4개였는데 이 앞에 거는 반음이 4개였죠? 4개? 근데 얘는 지금 반음이 중심, 시작점으로부터 끝점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삼도의 조건이 되지 않았어요. 장삼도보다 어때요? 반음이 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삼도에서 반음이 하나 떨어져서 이 녀석을 뭐라 부르냐면 단삼도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 녀석은 단삼도, 이런 식으로 같은 삼도지만 반음이 4개 있고 얘는 반음이 3개 있다. 단삼도, 장삼도,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도레미파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도죠? 일단 정답은 4도. 자, 근데 4도인데 무슨 4도냐? 도에서 파는 사실 완전 4도가 정답이죠. 그럼 완전 4도의 규칙을 보니까 반음이 5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도, 도샵, 레, 레샵, 미, 파. 미파는 반음 관계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5개가 있기 때문에 완전 4도의 규칙에 떨어져서 아, 이것의 정답은 완전 4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있는 파솔라시라는 개념을 해볼게요. 파솔라시, 파솔라시. 자, 파에서 솔 반음 있고요, 솔라 반음 있고요, 라시 반음 있고 시까지 도달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시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가 있어요. 반음이 시작점으로부터 끝점까지 반음이 여섯 개 있다는 거죠. 자, 완전 사도는 반음이 다섯 개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사도는 사도예요. 파솔라시 사도. 그런데 반음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 4도에서 하나 더 늘었으니까 이것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증사도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증사도. 얘는 완전사도. 완전사도. 얘는 증사도. 조금 펜 글씨가 좀 잘렸는데 증사도죠. 증사도. 증사도. 네. 반음이 6개. 얘는 완전사도. 반음이 5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1, 4, 5, 8. 장음정 2, 3, 6, 7. 아, 장음정에서 좀 모자라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이름이 바뀌는구나. 완전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를 이 다음 강의에 올려둘 테니까 한번 강의를 보시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